자, 코너 시작 전에 개그는 개그일 뿐 꼭 개그는 개그로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.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? 젊어서 부자 대 늙어서 부자. 아저씨는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야? 나이 들어서 돈 많은 게 낫다는 거 아니야? 당연하지. 나이 들어서 천억 있는 게. 그럼 내가 나이 들어서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내가 지금 80인데 지금. 아, 오늘 친구들한테 그냥 불러가지고 내가 돈 다 쏘고 그냥 플렉스 한번 해야겠다. 그럼 딱 나간 고무신 한 200만 원짜리 고무신 딱. 200만 원짜리 고무 딱 중저에 뭐 500만 원짜리 딱. 하고 아, 오늘 지팡이 뭐 쓰지? 그럼 지팡이가 컬렉션 딱 열어가지고 다이아 같은 거 4억짜리 딱.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딱 뚜껑 열고 가면서 야 오늘 상철이한테 플렉스 해야지. 야 오늘 전화 딱 하는 거지. 여보세요. 야 상철아 내가 집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야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잠깐만. 여보세요. 그 상철이 핸드폰 아니에요? 예 상철이 좀 바꿔주세요. 아 상철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요? 아 천국 갔어요. 상철이가 아 그죠 저희 나이대가 그런 나이긴 한데 예. 근데 왜 상철이가 연락을 안 했죠? 아 연락 못하지? 예 알겠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예 죄송합니다. 예. 아 이거 지금 준비 다 하고 왔는데 지금 플렉스 해야 되는데. 아 기철이한테 합니다. 기철이. 야. 기철아. 야 어디야? 기철이 맞지? 야 기철아 내가 니네 집 아까 갈 테니까 내가 너 스포츠카도 한 대 사주고 오늘 밤새 술 먹고 놀자. 그래 나오고 그 오늘 한강 가서 낚시하는 거 어때? 뭐라고? 한강 왜 안 가? 아 어제 꿈에서 요단강 건넜어. 야 그러면 네 좋아하는 그 동물원 사자 보러 가자. 아 지금 옆에 저승사자가 있어. 그래 끊어. 아 나 누구랑 놀지?